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은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듣기 평가 공부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잠깐 캐스트를 준비를 했어요. 이번 듣기 평가 공부법 캐스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어떻게 공부를 하실 텐데 여기에다가 요 정도를 추가하면 플러스 알파로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공부를 혹시나 안 하고 있었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공부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캐스트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먼저 첫 번째로는요, 듣기 모의고사 풀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교재를 사서 하실 수도 있고요. 보통은 그냥 모의고사 기출문제 있잖아. 그 기출문제가 17문제예요, 한 회당. 그거 푸셔도 괜찮아요. 우리 기출문제는 어디서 구하나요? 모의고사는 보통 우리 메가스터디의 기출문제 모아놓는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푸시면 되거든요. 이제 1학년은 1학년 거 듣고 2학년은 2학년 거 들으면 되는데 이제 저는 듣기 잘하는데 3학년 때까지 크게 걱정 없이 가고 싶어요 하는 듣기 실력자들인 경우 자기보다 한 학년 위에 거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더 잘하고 싶어요 한다면은 이제 속도 제어 기능이 있는 플레이어들이 가끔 있어. 음원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뭐 1.2배속 정도로 해서 듣는 거를 해보시기를 추천해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었거든. 자, 그리고 이렇게 듣기 모의고사를 한 해를 쭉 듣습니다. 20분 좀 넘게 걸려요. 그리고 나서 뭘 하셔야 되냐? 채점을 하시고요. 틀린 문제를 다시 들어요. 자, 근데 틀린 문제가 뭐 전체를 다 틀리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보통은 한 10분이면 다 듣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다 듣고 나서 다시 채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뭘 하셔야 되냐, 이제 우리 보통 1, 2까지만 넣고 끝내잖아. 그러고서 아 오늘 다 들었다 이제 딴 거 공부해야지 이러는데 세 번째로 스크립트를 펴셔요. 스크립트를 펴서요, 우리가 모르는 단어 혹은 안 들리는 단어, 보통은 모르면 안 들리거든. 근데 아는데도 원어민이 이걸 이렇게 발음해? 이걸 잘 몰랐던 친구들도 있어. 내가 이거를 글로만 봐가지고 얘를 이렇게 읽는지 미처 몰랐던 거. 그래서 모르는 단어와 그리고 그렇게 읽는지 몰랐던 단어,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스크립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될 것이고, 여기까지 했으면 완전히 엄청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활용점정으로 뭘로 마무리를 짓냐, 스크립트를 본 상태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은 뭐 스크립트 없이 듣는 게 더 좋다, 귀가 뚫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안 들리던 것들은 그냥 계속 이런다고 해서 들리는 건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은 당분간은 스크립트를 보면서 듣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놓치는 게 거의 없고 한 80-90%가 들린다, 스크립트의 80-90%가 들리는 친구들은 그때부터는 스크립트 없이 들으셔도 뭔가 좀 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근데 내가 듣기조차, 우리 모의고사 듣기는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모의고사 듣기조차 다 들리지가 않는다, 80-90%가 안 들리는 친구들은 먼저 스크립트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 듣기 듣고 채점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아 스크립트 공부까지 해야 되는구나, 여기에 나오는 표현은요 우리 듣기 표현이랑 뭐 모의고사 독해 표현이 전혀 다른 게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독해에서도 다 다뤄지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어들을 반드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답니다. 모른다면은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얼만큼 이거를 해야 되냐, 사실상 이거를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시려면 한 50분 정도가 걸려요. 왜냐면 듣기를 풀로 두 번을 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미 벌써 한 45분이거든 틀린 거 다시 듣고 뭐 체크를 아무리 빠르게 한다고 해도 그죠, 50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이걸 매일매일 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좀 아까워. 시간이 아까워.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두 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총 몇 번? 한 10회 정도만 한번 해보세요. 10회 정도만 해보시면은 정말 장담하건데 두세 개 정도 틀리던 친구들은 다 맞을 수 있을 거야, 진짜로. 그리고 대여섯 개 정도의 그 틀리는 문제가 나왔던 친구들은 확실히 오르긴 할 건데 이게 이제 개인의 성취량에 따라 조금 달라요. 바로 100점이 나올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두 개 틀릴 수도 있어. 그래서 100점이 안 나온다,
라고 한다면요, 거기에서 또 다시 10회를 또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또 다시 10회를 들을 때는 조금 아깝잖아. 1학년 거에서 또 1학년 걸 듣기는. 그래서 1학년 거 10회 들으시고 가능하면 2학년 거 10회를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2학년 거, 1학년 거 듣기가 엄청난 난이도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3학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요, 1학년 10회, 2학년 10회, 3학년 10회 정도면 여러분들 수능까지, 그리고 수행평가로 보는 그런 정도의 듣기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맞을 수 있을 학습법이니까요, 요렇게 따라주시고, 선생님이 다음 듣기 캐스트로는 듣기 평가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 유형별 공략법들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안녕.